깊은 산 중에 달랑 이 집 한 채. 친구들 다 뽑아주시오. 꽃이 같고 난리 같고. 자연과 하나 되는 무라 일체의 경지는 못 될 망정. 매일 허리 한번 시원하게 못 펴는 전쟁 중이시랍니다. 아니, 자세가 왜 이러세요? 이게 힘들어서 풀은 뽑아도 뽑아도 풀과의 전쟁이라잖아, 시골은. 좀 앉으라고. 좀 앉으라고. 아니 앉아서 뽑으라고 힘드니까. 아니 앉아갖고는 일이 안 되잖아. 아, 그냥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하자고. 이게 저 생활이. 하다가 내만 내삐르프고. 이게 다 깊은 산골에 사는 주라면 주. 우리 보금자리면서 두 사람이 보금자리면서 우리 와이프의 직장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 삶도 살지만 직장도 같이 하니까. 워라벨은커녕 출퇴근도 없는 이 생고생을 자처한 건 사람들에게 귀한 맛 보여주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답니다. 오늘은 경북 영천으로 먼저 갑니다. 날이면 날마다 인적 드문 산중을 쏘다니는 게 일. 무섭지 않으신가요? 손 붙잡고 가야 돼. 왜 갑자기 손을 잡으세요? 어색하겠어요. 하던 대로. 아 원래 잘 안 잡아요? 예, 잡을 일이 별로 없죠. 산골 밥집이 아내 직장이라면 여긴 남편 직장. 아버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버섯밭인데 우리 집 보물 1호예요 이게. 봄 가을로 따는 표고버섯밭 처음 만들던 날 중한 씨는 이 숲에서 아예 살았답니다. 지금 나온 거는 봄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장마철이거든요. 습하니까 이제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버섯이 나오는데 지금은 날씨 시기가 아닌데 이게 나왔어. 저도 이래 농사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 아니고 이래 하다 보니까 뭐 하는 대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래요. 아버지 우리한테 여태까지 전문가처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전문가처럼 남인데 이야기할 적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 이, 솔직히 방송 나오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9년 전 이 산중에 살기로 마음먹으며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숲속 농사. 무위 자연의 꿈은 어디로 가고 만날 뽑는 게 일이랍니다. 이거 뽑아내고. 배추 심어야지. 아 배추를 먼저 심는 거예요? 배추가 먼저. 한놈의 풀을 뽑아도. 근데 예. 비가 온 뒤라서 뽑히기는 잘 뽑히네. 여름에는 풀과의 전쟁이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자기는 너무 쉬운 걸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자기는 서서 이렇게. 바깥가 해봐봐. 바깥가 해봐. 아니 맞잖아. 자기는 쉬엄쉬엄 서서. 이거 이래 하는 게 어딨나. 이게 이거. 하는 게 재밌어 이거. 보이네. 이게 편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서서 하는 게 편하지 않나요? 저 보세요. 구부린 것보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지만 아니, 이 정도면 뭐, 탓을 해야겠는걸요. 이게 진화된 농기구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한다 해야 내가 편하지. 뭐 한다 그러면은 다음 내가 또 다 해야 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 영애 씨 사용법 가장 잘 아는 이는 중한 씨입니다. 그리. 우리 처음에는 농사에 농자도 몰랐어요. 그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이 전체가 어때 옛날부터 시댁 있던 데예요. 그 어른 저희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가꾸는 걸 너무 좋아하셔. 이거 다 이게 지금 이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 산중의 흙집 주인은 얼마 전 돌아가신 영애 씨의 시아버지. 장손인 중한 씨는 아버지의 산을 내버려 둘 수 없어 흙집 허물고 이 집을 지었죠. 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너무 푼 거예요. 실제로 보면 뭐 먹거리가. 그리고 우리만 먹고 하기가 너무
좀 나눠서 같이 저도 또 이제 음식 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죠. 산골에 이 밥집을 차리게 된 이유, 영애 씨가 정년 없는 직장을 얻게 된 사연이죠. 덕분에 엉덩이 한번 편히 붙일 틈이 없습니다. 예, 이거 봄에 4월달에 채취한 거거든요. 이게 다 지금 봄엔 봄에 나오는 버섯은 백화고예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딱딱 벌어진 백화고인데 하우스랑 식감도 틀리고요. 되게 쫄깃쫄깃해요. 이게 뭐예요? 가지. 가지 좀 닦게요. 야, 가지가 엄청 실하네요. 싱싱하죠. 일단 막 미리 많이 따지 말고 내가 아침에 따서 바로 조리하고 하면 정말 이게 로컬 푸드가 따로 없죠. 여기 또 따고. 굳이 냉장고가 필요 없는 산중 텃밭. 이러니 수족이 고생이죠. 3계절이니까 이걸 따서 아까 그 밥을 예쁘게 말아볼게요. 싱싱한 재료 말고 이 집 맛의 비결은 이 간장에 있답니다. 깊은 맛 낼 만한 것들을 쏟아 부어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비법 장이죠. 파하고 나면 팥뿌리가 좋죠. 지금 이게 조림장, 일명 맛간장이죠. 음식을 했을 때 정말 맛 자체가 정말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떨어지면 또 만들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 백종원만 비법 양념이 있는 줄 알았더니. 백종원만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만의 비법도 있어요. 맛간장은 은근한 불에 6시간은 끓여내는 게 기본. 이러니 그 흔한 가지볶음 하나에서도 깊은 맛이 나죠. 네, 이게 소금이 약간 절여갖고 저기 맛간장으로 볶은 거거든요. 간마늘. 장손의 아내가 되어 손 크고 손맛 좋기로 유명했던 영애 씨. 실한 식재료까지 있으니 망설일 필요가 없었답니다. 제철에 나는 게 모든 게 그 해도 제철에 나는 식재료 제일 좋죠. 굉장히 수분도 많고 맛있어요. 신랑이 농사를 잘 지어요. 봄 가을로 캐내는 표고는 이 집 밥상의 주인공이랍니다. 쏟아져 나오는 백화고가 감당이 안 돼서 직접 개발한 요리. 바삭하게 튀겨낸 표고버섯에 빨간 양념 쓱쓱 비벼 만든 강정은 밥도둑이죠. 전 하나를 지져도 정성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은 그녀의 음식을 두고 하는 말. 맛은 물론이거니와 입에 그냥 넣기 아까울 만큼 예쁘거든요. 얘가 쌈배추 말이에요. 근데 요리 해놓으면 되게 비주얼이 살아나죠. 비주얼만큼 맛도 괜찮죠? 끝내주죠. 이렇게. 오늘 이 밥상이 더욱 정성스러운 이유. 예약제로 운영하는 산골 밥집에 부부가 직접 초대한 귀한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기 때문이랍니다. 여전히 고우세요. 저기 가서 저기 앉으세요. 네, 전부 다 집안에 어르신 분들이세요. 우리 질보고만. 차이가 없죠. 많이 잘하셨어요. 이거 뭐 이리 맛있나? 새로운 버섯입니다. 맛있다. 쫄깃쫄깃하지? 떡 무쳐놓은 버섯 얼마나 이쁜 거. 어제 사람들이 요리할 줄 모른다. 아이고, 조파나한테 주고자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기, 저만이 저기 이 골짜기 와가지고 좀 많이 잘하고 하나. 밥 한 상이 주는 진한 행복. 부부에게 밥심은 이런 거라죠. 힘도 나고 행복하고, 아, 이제 이게 사는 재미구나 이렇게 느끼죠. 맑은 공기 마시고 사소해서 좋고. 벌이 꽃 찾아 날아들듯 부부는 이 산골 밥집으로 행복 찾아 날아들었습니다.